안녕하세요. 낙동강 생물자원관 생생통신원 이기 손현미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왔고 현재 캘리포니아 LA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자연사박물관에 가볼 예정인데요. LA 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통해 더욱더 알려진 곳입니다. LA 자연사박물관은 뉴욕 자연사박물관과 함께 미국의 손꼽히는 자연사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1년간 과학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근무한 경력을 녹여 여러 가지 팁과 더욱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A 자연사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입장료는 어른 18달러, 학생은 14달러입니다. 주차비는 15달러가 필요합니다. LA 카운티 주소 증명이 가능하다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을 위해 특정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우편이나 주소가 나온 어떤 서류라도 사용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LA 자연사박물관 근처에는 세 곳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입니다. LA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면 꼭 가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자연사박물관과 가깝고 두 곳이 느낌이 많이 달라 지루함 없이 하루를 전부 보내도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사이언스 센터의 제일 큰 장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엑스포지션 파크 로즈가든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입장하기 전에 거쳐가는 곳인데요. 장미가 가득 펴 있어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이곳은 박물관 느낌보다는 미술관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즐거운 관람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A 자연사박물관 내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볼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LA 자연사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15만 개 이상의 척추동물 화석 표본을 카탈로그화했습니다. 이러한 화석들은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남서부 지역, 그리고 멕시코 북서부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화석들을 직접 만져보고 섹션 중간중간에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 어떻게 공룡들이 진화하고 멸종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심각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지구의 역사와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룡 소리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체험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다른 한편에는 공룡 화석을 발굴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화석을 발굴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져볼 수도 있어서 더 흥미있었습니다. 박물관 중간에 직원과 함께 화석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 Oh, I'm so happy. Yeah, 66 million year old fossil. Used to have a whole living, breathing, eating triceratops around it. 이제 공룡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동물관은 크게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로 나뉘어져 있어 두 지역의 동물 다양성을 탐험하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동물이 박제된 전시물을 볼수 있는데 이들은 그 느낌과 표정, 움직임까지도 마치 살아있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로써 동물의 아름다움과 미학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광물 전시관입니다. 다양한 광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떻게 금을 캐고 가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 몰랐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하는 곳은 뮤지엄 스토어입니다. 이곳에서는 박물관에서 본 동물들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뮤지엄 스토어 뒤쪽 출입구는 USC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USC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USC 캠퍼스를 방문하는 것도 더욱더 즐거운 박물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을 통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글로벌 생생통신원 2기 미국의 손현미였습니다.